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스 18일에 242.85달러의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US 비즈 타기라고요. 미국 주식 매수 매도 신호를 AI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AI가 알고리즘에 맞춰서 그냥 매수 매도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수 신호가 몇 시에 왔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시간으로 18일 밤 10시 37분에 매수 신호가 왔습니다. 그럼 미국 시간으로는 18일 오전 9시 30분이었고 종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가. 자, 종가는 248.9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6달러, 2.5% 정도 올랐습니다. 아직 US 비즈타에서 매도 신호를 주진 않았지만 만약에 종가에 팔았다면 반타 수익률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스는 미국에서 항공모함, 핵잠수함을 설계 건조하는 조선업체인데요. 한화오션에서 인수한 필리 조선소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성장 중인데요. 이름이 워낙 길고 어려워서 US 비즈탁이 아니었다면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걸 영원히 몰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부정적 전망도 있으니까요. 엔비디아처럼 장기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US 비즈탁 단타 투자자를 위해서 매수 매도 신호를 보내주고 있지만 AI가 개잡주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US 비즈탁에서 제일 최근에 매수 신호를 낸 종목을 볼게요. 테너블 홀딩스. 테너블 홀딩스라는 사이버 보안 업체입니다. 매수 추천가는 40달러. 차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차트. 올해 초에 50달러를 넘었다가 지금 4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20% 넘게 떨어졌는데요. 사이버 보안 시장은 커지는 데 반해 매출 증가폭이 줄었다고 합니다. 좋은 신호는 아니죠. 하지만 낙폭 과대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외형적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테너블은 성장 대신 내실을 다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US 비즈탁에서 생소한 미국 우량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단타하고 싶어서 손가락이 근질거린다면, 주식창을 보면서 도파민이 분출되기를 원하신다면 엔비디아가 오르기 기다리면서 US 비즈탁으로 단타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또 밤에는 미장, 낮에는 국장까지 챙기는 투자자시라면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보세요.